그래서 유럽에 저희가 많이 놀러 가보셨나요? 네, 봤습니다. 티타늄 징크라는 게 있더라고요. 이게 약간의 티타늄을 사용했다고 해서 티타늄 징크라고 표현을 하는데, 티타늄은 거의 향첨가 정도로 흥미를 취하는 경우가 간혹도 있었는데. 안녕하세요, 송은아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지능 인터내셔널의 박진영 대표라고 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외장재 전시되어 있는 전시관에 와 있잖아요. 오늘은 어떤 걸 설명해 주실 건가요? 오늘은 저희 지능 인터내셔널에서 징크라는 제품을 취급을 하고 있는데, 징크라는 제품에 대해서 좀 더 소비자들에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먼저 징크가 뭔지 좀 알아야 될 것 같거든요. 징크에 대해서 소개해 주세요. 징크란 무엇인가? 샘플들을 준비해 놨는데요. 징크는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ZINC, 아연을 말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많은 분들이 징크 하시는데 거의 99.9%가 아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징크는 아연판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지능에서 취급하고 있는 징크는 어떤 것도 있나요? 원래 징크라는 문화는 이제 유럽에서 많이 넘어왔다고 징크.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능에서 취급하고 있는 징크는 이제 자든 징크라고 해서 미국에서 수입되는 징크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럼 징크만의 장점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나요? 여기서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한국에서 봤을 때는 회색을 많이 알고 계십니다. 원래는 약간의 은색깔, 자세히 보시면 요게 이제 징크 컬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텍스처 그레이, 오니스 블랙, 소노마 레드, 오션 블루, 가넷 그릭 같은 경우는 파티나랑 약간의 도장을 섞어서 색깔과 질감을 표현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유럽에 저희가 많이 놀러 가보셨나요? 네, 가봤습니다. 네. 유럽에 가보시면 징크라는 소재로 해서 건축물을 많이 디자인을 하고 공사를 해놨는데, 내추럴 징크를 유럽 쪽에서 더 많이 사용합니다. 한국에서는 산화를 시킨 징크를 많이 사용하는데요. 저희가 유럽에 가면 이제 오래된 건축물 같은 느낌을 엔틴 느낌을 내기 위해서 그런 처리를 한 제품들이 들어온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표님, 제가 인터넷을 좀 보다 보니까 티타늄 징크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티타늄을 첨부한 건가요? 되게 좋은 건가? 티타늄은 아연보다는 더 좋은 소재라고 보시면, 꼭 더 고가의 소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징크를 만들 때는 순수 아연판을 100% 쓰면 성질이 약하기 때문에 99.99%가 아연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거기 안에 이제 뭐 구리, 뭐 티타늄 이런 소재들이 조금씩 들어가서 징크를 만드는데, 이게 약간의 티타늄을 사용했다고 해서 티타늄 징크라고 표현을 하는데, 제 개인적인 소견은 그냥 아연판이라고 보시는 게 소비자들에게 가장 좋은 표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티타늄은 거의 향첨가 정도로 살짝 들어간 거 아닌가요? 이러면은 오해를 할 수도 있을 그렇죠. 오해 소지가 많은 표현이고요. 그래서 그냥 아연판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저희가 징크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지능 인터내셔널에서는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아연판, 알루미늄판, 강판 아니면 또는 철판, 이렇게 해서 세 가지를 크게 분류해서 전시회를 나가거나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앞서서 봤던 이 샘플북들을 보니까 이거는 자든 징크, 이건 잘 징크, GIX, J-MAC 이렇게 각각 어떻게 다른 거예요? 요거는 이제 아연판, 요 앞에 보이는 건 알루미늄판, 요건 철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재가 아예 다르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잘 징크는 알루미늄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능에서는 이렇게 앞에 보이시는 것처럼 좀 더 다양한 알루미늄 재고를 항상 유지해서 판매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 알루미늄판은 어떤 장점이 있는 거예요? 알루미늄판은 녹이 쓰지 않습니다. 알루미늄 같은 경우 현재는 해안가 주변 이런 쪽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알루미늄은 색깔에 대한 워런티가 30년 이상이 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GIX, J-MAC
요건 또 어떤 거예요? 지능 인터내셔널은 지금 현재 토스코, 동국제강 이제 코일 대리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GIX는 동국제강에서 판매되는 제품이고 JMAC은 저희가 이제 토스코에서 받은 제품을 또 지능에 J를 붙여서 표현을 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통 많은 업체들이 GI, 아연 도금 강판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색상에 코팅을 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이렇게 많은 색상 갖고 있습니다. 상시 재고로 갖고 있고요. 보장을 하는 원자재가 좀 다르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근데 너무 어렵게 가고 있다. 그쵸? 뭐지? 지능에서 사용하고 있는 건 아연 도금되어 있는 제품을 사용하진 않고요. GIX는 고내식 합동 강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보시면 이거는 이제 GIX에 대한 설명이고요. 녹이 발생하는 시점으로 한다고 하면은 대략적으로 6배에서 7배 정도의 차이가 난다. 강하다. GI보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뭐가 다르냐? 알루미늄과 아연과 마그네슘을 섞어서 위에 코팅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고내식 합금 강판 같은 경우는 약간의 부식의 속도를 늦춰준다. 이게 상처 난 거를 보호막이 자동으로 생겨서 한번 감싸서 이 녹이 나는 것들을 약간 지연을 시켜준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모 회사에서는 녹이 스탑된다 뭐 여러 가지 표현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제이맥이라고 하는 포스코 강판에서 표현하는 포스맥이라고 제품이 있는데 그 제품을 비슷하게 해서 지능의 J와 맥을 합쳐서 J맥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여기도 보시는 것 똑같이 포스코에서 주는 자료도 뭐냐 어디냐 6배 정도의 녹에 강하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표님 그럼 지능에서는 이 GI 이렇게는 취급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 지능 인터내셔널에서는 GI는 취급을 하지 않고요. 시장의 발전과 미래적인 걸 조금은 생각을 해서 GIX랑 J맥 고내식 합금 강판만 취급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또 찾다 보니까 리얼징크라는 단어가 눈에 띄었거든요. 이 리얼징크는 뭐예요? 리얼징크는 어느 한 코일 유통사에서 리얼징크라는 이름을 만들어냈어요. 철판에 코팅을 할 때 텍스처나 뭐 컬러들을 징크처럼 표현하기 위해서 만든 게 리얼징크입니다. 리얼징크는 그냥 GI 강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세상에 그럼 리얼이라는 말을 붙이면 안 되지 않나요? 보장을 하잖아요. 리얼하게 징크처럼 만들었다. 그렇지만 철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소비자분들은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연, 알루미늄, 철판 이런 개념이 없다 보니까 간혹 나쁜 업체들이 리얼 징크라고 해서 폭리를 취하는 경우가 간혹도 있었는데 요즘은 많은 건축주분들이 충분히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은 많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대표님 그리고 이 제품에 색에 대한 워런티가 있다면서요? 색에 대한 워런티는 도장을 바르는 종류에 따라서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색깔에 대한 워런티 성적서를 하나씩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그런데 이 샘플북 중에 하나 정도는 제가 가져가면 어떨까요? 갖고 싶은데? 네, 가져가시는 것이죠. 아 컬러가 일단 예쁘고 혹시 저도 나중에 집 지을 수도 있잖아요. 미래 고객이셨군요. 네, 저 고객입니다. 가져가셔도 상관없고요. 지능 인터넷에 연락을 주시면 언제든지 샘플 책자는 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저희 유튜브를 보고 계신 모든 분들이 저희 회사로 연락을 주셔서 요청하시면 언제든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 옆에 보이시는 카탈로그도 함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이렇게 징크에 대해서 다양한 특징들 그리고 소재들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 간단하게 요약해 주신다면요? 징크는 아연판, 알루미늄판, 철판 이렇게 세 가지 소재를 기억하시는 게 건축주분들이 자재를 선택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그렇죠.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GIX나 JMAC이라고 불리는 고내식 합금 강판을 사용하는 거를 권장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대표님 설명을 들으니까 징크와 관련된 여러 가지 단어들에 대해서 개념이 좀 헷갈렸던 부분이 이제 명확해진 것 같아요. 송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움이 되었다면 저희 소비자들도 건축주분들도 이해를 좀 하셨을 것 같다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지능 인터내셔널에선 좀 더 다양한 건축 자재를 소개를 계속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다음에 한번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다음에 만나요.